안녕하십니까. 정봉재입니다. 아, 참, 요즘에 그 이스라엘 전쟁 문제가 참 생각할수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랄까, 재밌다는 얘기는 정말 재밌어서 재밌다는 것보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얘기죠. 참,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뭐 옛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처칠 나오고 뭐 루즈벨트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도 2차 세계대전이 참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더 그렇게 옛날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뭐 100년도 안 됐구나 뭐 이런 느낌. 인간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생길 정도로 상당히 그 근현대사적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2차 세계대전이고 또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쇼킹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나치 독일인 거죠. 참 뭐 어렸을 때는 그게 뭐 나치 독일이라는 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독일 군복 예쁘고 좀 독특하게 뭐 구수염 달고 나온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구나. 아돌프 히틀러. 아 뭐 나름대로 되게 독특하다. 뭐 기존의 질서를 깨려고 했나 보구나. 뭐 이런 어떤 그냥 좀 약간 좋게 보려고 하는 느낌도 있었고 나쁘다고 하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도 하니까 이제 아 그거 젊은 나이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오컬트 같은 느낌 뭐 오컬트 같은 그런 디자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 독일 군복이나 독일이 그 입었던 여러 가지 뭐 상징들 뭐 SS라든지 뭐 해골바가지라든지 뭐 독일이 뭐 완장차고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촌스러운데 그때는 그게 약간 오컬트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기존에 워낙 약간 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좀 신선했겠지. 그래서 나치 독일이라는 게 참 보면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섬뜩한 행동이고 뭐 공산주의보다 더 섬뜩한 거죠. 사실은 공산주의도 물론 섬뜩한 건데 이 국구라는 것이 궁극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독일 그리고 또 일본의 그 뭐 가미가제 특공대라든지 뭐 옥세라든지 자살한다든지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이 있었던 그 국가들 중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정도가 아 그래도 군인들 생각하고 또는 뭐 군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지 뭐 적군 뭐 스탈린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뭐 히로히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사람 목숨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새로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히틀러. 예. 아,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참 히틀러가 만들어낸 장난스러운, 뭐, 일본어로 말하면 오모시로이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유럽 안에서 그 600만 명을, 뭐, 그게 뭐, 아돌프 아이만 혼자 했겠어요? 뮬러, 뭐, 이런 애들이 했겠냐고. 뭐, 히믈러인가? 그런 사람만 했겠냐 말이지.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정권이라는 것은 왜 무섭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명령은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왜 무섭냐면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전과자가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반역자가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왜 반역자를 무서워하냐면 이 집단이나 집단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능한 현생 인류란 말이야. 아,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반역자란 얘기.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 반역자라는 너울을 씌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절대 권력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김일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김정은 저 얘기 말을 왜 들을까?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하지만 그 정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이 사회,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 되는 거야. 너 반역자야? 그럼 반역자가 되는 거야. 근데 반역자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야? 정말 오드한 사람이죠. 오드. ODDS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게 어떻게 결국은 이제 반역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독일이라는 작지 않은 나라에서 뭐 그 독일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한스러운 군중으로 만들고, 그 원한스러운 군중을 만들면서 이 독일 민족이라는 나라, 민족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냥 일반 국가에서 독일이라는 어떤 일반 국가, 그냥 뭐 그냥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인 나라를 그 몇백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전차니 뭐 이런 어떤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초강대국 슈퍼파워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아, 그것 또한 리더십이겠죠.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그 비극, 그 비극의 산물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지금 일어난 현상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거기 왜 와 있겠어요? 왜 와 있겠어?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고 그 죽이려고 한 이유도 결국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긴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걸 뭐 이용했다, 그 600만 히틀러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감정을 그냥 본인한테 응축시킨 거야. 실제적으로 뭐 어떤 우리가 특정 어떤 도를 되게 막 증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는 예를 들면 함경도라든지, 그리고 뭐 고려시대 때는 뭐 차령 이남의 전라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특정 지역을 마치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희생양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상당히 좀 어려운 이 사회에 동화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만드는 것처럼, 히틀러라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거든. 뭐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뭐 집에서 놀다가 미술학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걸 해봤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뭐 대학이라든지 우리가 뭐 유학을 갔다 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대학원을 가고 또는 뭐 박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유학도 가고 또는 뭐 서울로 유학을 가든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또는 뭐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지식에 막 이렇게 파묻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사람이 됐겠구나. 엘리트였겠구나. 응? 여러 사람들 얘기, 우리가 소위 대학만 가도 제가 막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들어가도 저녁에 가서 보면 뭐 부산 애들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충청 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애완도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기회도 없는 그런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군중들이 하는 얘기들, 이것들을 너무 이제 극대화시켜버리고, 뭐, 예를 들면 유태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태인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 특히 하층민들이 갖고 있는, 왜, 뭐든지 하층민들이 더 심한 거야. 상류층 사람들은 별로 편견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상류층, 많이 배운 사람들이 편견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오롯이 자본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고, 파워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지, 뭐 특정 어떤 지역이라든지 특정 어떤 뭐, 민족,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 것들을 별로 초월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계층이 낮아지고, 지식 수준이 낮아질수록 어떤 계층이라든지 이런 희생양에 대해서 열광한단 말이야. 히틀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계층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너무 못 배우고 너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과정에서 억압된 상황에서 럽사이드한 지식만 받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되면 상당한 비극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권력 잡고 그러면 더 막 얘하고 서민의 뭐 뜻을 모르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진짜 그 한풀이라는 사람들은 못 살던 사람들이에요. 더 막 그 못 살던 사람들이 잘 살아지면 더 막 어떻게 보면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더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뭐 그런단 말이야.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히틀러가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고달팠던 사람인데 그 고달팠던 사람이 뭐 특정 민족을 막 그렇게 몇백만 명씩이나 수용소에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그냥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 사람들도 다 부모가 있고 처자식이 있을 텐데 그 처자식이고 부모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딱 개잡듯이 닭장 안에 넣어가지고 다 그냥 가스로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냥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 감정을 무시했다는 얘기잖아. 그가 아무리 그걸 뭐 유태인을 죽여가지고 인류를 깨끗하게 하고 유럽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다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장난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린아이 장난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저께 제가 이제 집에 금붕어가 왔는데 금붕어를 제가 이제 어항 속에 어항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청자가 있어 집에 청자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만한 청자에다 물을 담아서 거기다 이제 금붕어 한 6cm짜리를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금붕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다 애착이 가더라고. 그 생명, 그 작은 생명한테도 이 금붕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 금붕어를 절대 어떻게 잘못되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금붕어가 죽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얘가 어떻게 내 곁에서 몇 년이라도 참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슴 속에 넣어준 오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참 지금 어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말이야 보면은 이게 다 이거 결국은 히틀러가 만들어낸 장난이라고. 그 사람들을 600만 명을 죽이니 살리니 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다 밀려내가지고 왜 죽는 걸 봤으니 거기 정이 다 떨어지지. 또 어떤 놈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유럽에서.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거기서 막 불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집에 살고 싶겠어요? 유럽에서 어떻게든 나오고 싶지. 원래는 그 후보지가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말고 아르헨티나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때 대학 다닐 때 들었어. 그래서 원래 그 후보지가 아르헨티나랑 팔레스타인이었는데 그냥 둘 중에 고른 거지. 당연히 팔레스타인이지. 자기들 원래 그 성경에 써 있는 요단강 서쪽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집트를 적경으로 해서 그 거리, 그 공간, 그 공간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그 땅을 갖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족보에 써 있는 땅인데. 족보에 그 신이 그 땅 가지라고 써놨는데 당연히 그 땅으로 가고 싶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이라는 게 유럽에서 그냥 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냥 잘 대해줬으면 그 땅을 왜 가려고 그러겠어? 안 가지. 거기 뭐 황무지 같은 데인데. 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유럽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그 팔레스타인에 가서 개고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죽기 살기로 지금 사람을 넣어서 독가스를 먹이고 그렇게 막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막 사람들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누굴 다 죽이고 이러니까 천인이 공로할 짓을 하니 그 옛날 2000년 전이 아니라 3만 년 전이라도 안 가겠냔 말이야. 가지. 3만 년 전 땅이라도 가야 되지. 왜? 60명이 죽었다, 6,000명이 죽었다, 6만명이 죽었다, 600만명이 죽었단 말이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악의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은 전적으로 히틀러의 촉발된, 히틀러의 장난에 의해 촉발된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 이후에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히틀러의 작용이라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우연의 일치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 것도 참 힘들고 그걸 잡게 되게 만들어주는 주변 사람들도 참 힘들게 이건 정말 저희 정말 가능성이 제가 권력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그런 무지랭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한맺힌 사람들, 맞자 막 너무 억압적으로 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통령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히틀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히틀러가 들어가서 막 평등을 만들어줬습니까? 뭐 국민들 다 죽음으로 내몰고 지금 막 뭐 얼마나 많은 사람 고통스럽게 했어, 자국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히틀러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찍어왔습니다.